저는 미디안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아삭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 스트랜드버그 아티스트를 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심플하시고. 안녕하세요. 펄스라 페스트 기획을 하면서 밴드도 같이 하고 있는 제프 기타라고 불리는 정기훈이라고 합니다. 네. 로드홀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메탈 팀들만 모아가는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메탈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막강한 팀으로만 모였기 때문에 양극단 꼭 예매해주세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런 기획을 다 받아주시는 이성현 대표님이 참 고생 많으셨죠. 사진 넣어야 돼요. 마치 계신 것처럼.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정말 레이돌의 많은 지원 덕분에 이 메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메탈로만 다 때려 넣을 수 있게 다들 공연 때 메탈만을 즐길 수 있게 한번 공연을 꾸려봤습니다. 네. 이제 뭐 저희가 메탈의 리스너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오세요 이렇게 말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뭐 안 보면 후회할 만한 그런 공연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게 예매가 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이 공연 이틀 보려면. 네. 예매하면 이틀간 5만원에 5만원 단돈 하루에 25,000원씩 5만원에 볼 수 있는데 그냥 하루만 예매하면 3만원 그죠? 현장에 가면 4만원 이틀을 4일간 가면 8만원이 되네요. 예매하면 5만원인데 다양한 한국의 메탈의 다양한 밴드들을 이제 거의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공연이 지금 11월 2020년 다 끝나가는 판에 이제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